신내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. 경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사실인지 어제부터 이렇게 무대 인사를 나가가지고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되나 이러는데, 여러분 우리나라 국보제 이런 거 뭔지 아시죠? 알지, 국민정 알죠. 얼마나 좋았겠어요. 국보제 이런 거 이제 순대문, 남대문이잖아요. 보물이라는 것도 있죠. 국보가 있고 보물이 있어요. 보물제 1호는 저기 저 동대문이라고 그러죠. 아,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. 거기 원래 우리 문이 흥인지문이냐고. 흥인지문이에요. 그럼 여러분 국보제 2호가 뭔지 아세요? 모르시죠? 저도 몰랐어요. 홍석효. 아니 제가 이걸 왜 뭐 상식문제 달려고 이러는 건 아니고, 국보제 2호가 파우다 공원에 있는 원각사지 10층 석탑이래요. 이제 3545 해가지고 이제 수백 곳까지 내려가는데,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 1호, 2호 붙인 게 우리 일정 때, 식민지 시대 때 문화재 관리 차원에서 일본의 입장에서 그거를 순서를 정한 것이다. 이건 틀림없는 말씀이에요.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 남대문, 그게 소위 말해서 개선문이라고 생각하면 되죠.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간 거다. 그래서 그들의 입장에서는 국보제 1호가 남대문이고, 사실은 이해가 안 됐거든. 아니, 숙명은 이렇게 중요한 건가? 더 좋은 거 많은데. 이런 생각 했잖아요. 브리핑할 때 그랬거든요. 왜냐면 바람은 훈민정음이 국보제 1호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.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. 근데 제 바람이라면 해례본이 있죠. 훈민정음 해례본. 간송본이라고 지금 저기 성북동 쪽에 있는데, 그 간송 그분이 그 해례본을 이렇게 갖기 위해서 거의 자신의 재산을 당시에 큰 부자셨지만 전 재산을 거기에 투자해가지고 일본에 넘어갈 거 이렇게 쉽게 해서 지금 우리가 문화재를 갖고 있거든요.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. 훈민정음이 그만큼 소중하다. 예. 네. 정말 소중하다. 만약에 없었으면 우리 지금 한문 해야 되거든. 머리에 칠하잖아요. 나 한문 너무 못했다고. 하여튼 그런 말씀을 갑자기 생각이 나서 드렸고, 개인적인 바람이지만 가능하다면 정말 국민적인 대학기는 마음으로. 근데 이번에 상주에서 또 하나 나오는데 그냥 그런 거 천억 달라고 그냥. 아, 그냥 웬만한 통하시지. 그래서 드리고 그랬습니다. 하여튼 우리 글, 한글, 이것은 정말 자긍심 있게 그런 마음 가질 수 있는 충분한 그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죄송합니다. 많이 떠들었어요. 그 다음은 영화 속에서, 현실 속에서 저의 벗과 선배님 형님, 최민식 형님 소개드리겠습니다. 문화재 총장. 준비 많이 했어. 예, 하여튼, 지금 이렇듯이, 예, 이렇게 이 영화를 보시면은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, 우리나라의 이 소중한 문화 유산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하게 되는, 계기가 되는 그런 영화인 것 같습니다. 오늘 보니까 연세 드신 어르신들부터 학생들까지 이렇게 다양한 연령층의 분들이 오셨는데, 우리 영화가 그렇습니다. 예. 우리 영화는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해서, 예, 팩트를 근거로 해서 우리들의 그 영화적 상상력을 좀 덧붙이는 그런 영화죠. 우리는 이 영화는 다큐멘터리가 아닙니다. 예. 이 역사물이라는 게 그렇습니다. 예. 이렇게 보시고 나서, 또 역사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고, 그걸 통해서 또 지금 현재의 삶을 또 다시 되돌아보는 계기도 되고, 예, 여러 가지로 의미 있는 작품으로 여러분들 가슴 속에 자리매김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. 예. 아무쪼록 며칠 안 남은 그 연말 올해 잘 마무리하시고요. 새해는 더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
잘 되시길 믿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다음은 이분이 아니었으면 천문이라는 작품이 이 세상에 못 나왔죠. 허준호 감독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재밌게 보셨어요? 네. 천문 선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저희 영화 천문은 작년 가을 겨울에 찍었어요. 시현 씨 선배님, 오석기 배우님, 그리고 신구 선생님 보셨죠? 멋있으시죠? 네. 저희가 열심히 찍었고요. 영화가 이렇게 마음에 드신다면 주변에 아이들과 같이 봐도 참 좋고요. 또 부모님과 같이 봐도 가족끼리 봐도 참 좋은 영화라고 생각이 들거든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입소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희가 후배인사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학생들 혹은 자녀분들하고 오신 분들이 좀 많아서 저희가 그래서 이제 어린 친구들한테 작은 선물을 좀 드리겠습니다. 네네네. 선생님도 들어가셔서 네, 직접. 그 영화에 등장하는 별자리를 가지고 만든 포토카드입니다. 부담이 되실 것 같아서 저희가 좀 작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. 네. 너무 지루해요. 저 영화 이제 개봉한 지가 며칠 안 됐는데 주변에 좀 보시고 어떻게 보셨는지 좋게 보셨으면 좋은 얘기 또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희 이만 물러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